안녕하세요. 세일즈 성장 플랫폼 휴넷 세일즈 칼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원 팀장입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 휴넷 세일즈 칼리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게 그냥 안내가 아니라 저희가 광고 문구, 안내 문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의 성장, 영업 만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넷은 이제 국내 기업 교육 넘버원인 건다 알고 계실 거고요. 휴넷 세일즈 칼리지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실 것 같습니다. 휴넷이 더 현대서울처럼 종합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우리는 교육 경험, 학습 경험, 그리고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세일즈 칼리지는 올리브영처럼 전문적인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의 경험, 학습의 경험, 성장의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일즈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휴넷 세일즈 칼리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일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일즈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필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게 어떻게 했을 때더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이해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은 교육 담당자이시거나 혹은 세일즈를 직접 하고 계시는 세일즈 피플이시거나 혹은 세일즈 조직을 리드하고 있는 리더십 혹은 임원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세일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 이해,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일즈, 즉, 매출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걸러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량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어떤 주제 혹은 키워드를 걸러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만 혹은 주제만 찾는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교육 혹은 학습으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 특히 에듀테크적인 기술들을 동원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정리하고 패키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세일즈의 성과, 즉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일즈 부서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세일즈 피플 여러분들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일즈 부서에서 인력 남아돈다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퇴사율이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내 HRD 회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영업 혹은 영업 관리 분야가 퇴사가 가장 많은 부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일즈와 관련된 분들, 세일즈 피플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신가요? 혹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인력, 즉, 실질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 혹은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인력의 역량이 가장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세일즈가 곧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일까? 혹은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에서부터 저희 휴넷 세일즈 칼리지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고요. 세일즈가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 그리고 저희의 나아갈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존의 교육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많이 실행하시면서 고민하고 개선을 하셨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세일즈 교육 혹은 영업 역량을 높이는 방향은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화 교육을 제공하고, 그냥 교육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걸 저희는 세일즈 성장 플랫폼 휴넷 세일즈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이걸 계속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저희의 방향에 동의하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성장 로드맵인데요. 그냥 학습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성장 로드맵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좀큰 틀에서 세일즈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잘 팔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로 성장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준 혹은 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만 세일즈라고 하는 영역을 그냥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문가 영업, 뭐 컨설턴트형 영업 혹은 솔루션 영업과 같이 전문적인 업무 역량, 스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식, 스킬, 역량이라고 하는 기준, 그리고 회사마다 직급별로 혹은 영역별로 역량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계실 텐데요. 이런 고민들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없을까, 혹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저희는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성장 로드맵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기업별로 혹은 조직별로 혹은 조직별에서도 핵심적인 역량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세일즈를 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고요. 또 시장에 따라서 혹은 고객 특성에 따라서 세일즈를 위한 방법과 역량들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표준화된 성장 로드맵으로 구축해 놓은 사례인데요. 핵심적인 역량을 보시면 고객 발굴, 고객 상담, 제안 및 협상, 고객 관리, 이런 방식으로 세일즈의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들을 정리를 해 놨고, 거기에서 다시 세부적인 역량으로 구분, 그 밑에 보시면 왼쪽에 사원 대리급, 과장급, 팀장 이상급, 이런 방식으로 각 세일즈 단계별로 어떤 세부 역량이 필요하고, 그 세부 역량들을 연차가 쌓이면서 혹은 스킬들이 더 높아지면서 혹은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키워드 형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맨 위에는 핵심 역량 혹은 우리의 업무 단계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모든 영역을 다 습득하고 이걸 자기의 스킬로 만들어가는 건 상당히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을 때 그리고 최대한 잘게 쪼개서 이거를 얻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본인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하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느 역량을 더 집중적으로 혹은 어느 단계까지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고 본인이 학습 계획을 만들어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영업 관리도 있죠. 영업 관리자로서 무조건 성장하고 커리어 트랙을 타시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하고 학습하는 노력을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역량 기반의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어디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직 단위에서 개인 단위에서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로드맵을 만들고 나면 실질적인 세일즈의 특성, 직군, 부서별로 주제, 그리고 방식을 결합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이런 뭐 영업 역량 강화, 세일즈 역량 강화와 같은 큰 주제 하에서 공통의 역량, 그리고 집중해서 키워야 될 역량들을 선정하신 후에 해당 교육 과정들을 패키지 혹은 로드맵 형태로 구성하고 공통 과정은 필수 일과, 그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옵션 형태로 본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서 입과해서 교육받으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과정들은 특히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모두가 똑같이 스킬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휴넷이 추구하고 있는 러닝저니 형태, 즉 교육과 실습이 결합되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현업의 내용들을 교육 현장에서 풀어내는 형태의 과정 구성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대규모로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교담자분들의 부담을 좀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을 섭외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온라인으로 이거를 운영하고 싶은데 컨텐츠가 부족하다 혹은 강사님들을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희 휴넷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혹은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이런 대규모의 교육과정들을 운영하시는데 더 효율적으로 접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일즈, 영업과 관련된 교육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대기업인 경우에는 영업 역량 강화와 상품 교육이나 기술 교육까지 더 큰 형태의 주제로 연간 교육 혹은 반기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교육할수록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일즈, 뭐 영업 만렙 혹은 세일즈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교육을 하면 되냐보다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느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일즈 피플의 역량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ATD에서 세일즈 역량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델과 약간 다른 방식 그리고 조금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시는데 혹은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가운데 직선이 보이시죠? 색깔별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세 개의 역할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일즈 포스, 세일즈 실무자 분들을 위한 거고요. 가운데 주황색, 세일즈 매니지먼트 앤 리더십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영업 관리자 혹은 뭐 본부장님, 임원급 분들을 위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이 좀 특이하죠. 세일즈 이네이블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번역하자면 세일즈 활성화 체계, 조금 더 기업 단위에서 큰 틀로 세일즈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저기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 부분이 네 개의 기반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직장인이라면 필요한 역량이지만 특히 세일즈 피플들한테 필요한 기반 역량 이런 식으로 역량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역할 그룹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OE라고 되어 있는데 세일즈에 대한 전문 영역입니다. 즉 본인이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 회사 혹은 우리 부서, 세일즈 부서는 어느 역량에 집중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먼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역량, 그리고 고객을 발전하고 유지하는 역량, 뭐 일반적으로는 고객과의 관계를 높이면서 매출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업셀링, 더 좋은 상품을 팔거나 크로스셀링,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을 연계해서 판매하는 방식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복합솔루션 정의와 포지셔닝인 경우에는 요즘에 IT 기반 혹은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솔루션을 세일즈 담당자가 어떻게 정의하고 고객에게 이것을 인식시켜서 흔히 말하는 포지셔닝, 경쟁사보다 혹은 시장에서 고객이 인식하고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보다 자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더 좋은 포지션, 즉 고객이 좋게 인식하고 선호하는 포지션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역량들에 집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파트너사 세일즈 지원은 어느 회사가 단독으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유통,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곳과의 관계 혹은 이 관계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우리가 납품하거나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라고 하면 이 입점 대상 MD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나
우리 제품을 어떻게 MD분들한테 설명하고 혹은 이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줬을 때 매출 효과가 증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집중해서 역량을 키울 것인지,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영업 역량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세일즈 관리자 혹은 리더십 분들의 역량과 좀 중첩되는 부분인데,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더 관리자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일즈를 실무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의 파이프라인, 이 퍼널상에서 어느 정도의 기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각 기업별, 고객 대상별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관리자분들과 같이 가지고 간다면 회사 전체적인, 조직 전체적인 세일즈 성과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일즈 관리자와 리더십의 역량에 대해서 좀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세일즈 파이프라인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 포함해서요. 세일즈에 대한 전략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것. 즉, 기존 고객 대상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대상에게 어떤 신규 상품을 팔 것인가, 혹은 우리의 상품, 기존에 있던 상품을 어떻게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상품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시킬 것인가와 같은 세일즈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전략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하는 역량들. 그리고 이걸 세일즈 관리자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세일즈 조직에게 어떻게 업무를 주고 이것을 실행 중심으로 관리할 것인지, 혹은 업무 할당량 중심으로 관리할 것인지와 같은 조직 관리 성격의 역량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세일즈를 잘할 수 있도록 리더십 분들이 어떻게 코칭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어찌 보면 세일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일즈 피플이 조직 내에서 어떤 코칭 혹은 어떤 대화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게 고객 조직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 리더십 분들의 코칭 역량이 어찌 보면 세일즈 조직에 있는 실무자들이 고객을 상대할 때 나오는 역량하고 직결된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은 특히 코칭 역량에 대해서 그걸 세일즈 분야에서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역량에 특히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세일즈 부서 혹은 매출액과 관련된 부서에만 한정되는 능력이라기보다 세일즈 이네이블먼트, 즉, 기업 단위에 혹은 조직 단위의 역량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세일즈 인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세일즈 인재들이 퇴사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입사한 후에 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입사할 때부터 세일즈에 적합한 사람, 혹은 세일즈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잘 뽑지 못했다는 것의 그냥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세일즈 조직 혹은 세일즈 리더십 분들은 항상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될까? 혹은 어떻게 역량을 개발시켜 줘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현장에서 세일즈 리더십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고민을 세일즈 부서에서만 하시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사 조직에서 교육 담당자나 혹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혹은 인재 육성이나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세일즈라고 하는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거나 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역량 모델 혹은 교육 프로그램, 로드맵 같은 거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혹은 세일즈 부서에서 리더십으로 올라가 계신 분들은 어쨌든 세일즈에서 하이 퍼포머 형태의 성과를 내신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다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그 역량을 가지고 계신 건 맞지만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인재를 선택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사적인 차원의 노력과 관심을 같이 하시는 게 세일즈를 성장시키고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더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일즈의 도구와 프로세스 개선 부분은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협업 도구도 필요하고요.
흔히 CRM이라고 불리는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 정보를 모으는 도구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데 좀 문제의식은 도구만 갖다 주면 과연 사람들이 업무 효율성이 바로 올라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드라이버를 전동 드릴로 바꿔줬다고 해서 사람의 생산성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단계에서 내가 전동화된 도구가 필요하다 혹은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세일즈 부서와 전사적인 공통의 이해가 있은 다음에 도구를 도입하시고 뭐 혹은 도구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개선하시는 게 전체적인 역량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매출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큰 틀에서는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일즈 인센티브와 보상 설계.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세일즈 피플들을 동기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뭐꼭 수당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성장 커리어와 거기에 맞는 직급 혹은 보상 체계를 설계하는 것 또한 세일즈 부서에서 고민할 부분 혹은 기업 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전체적인 세일즈 역량이 높아가는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좀큰 관점에서 세일즈 역량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회사가 그냥 세일즈가 잘안 된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역량 중에 우리가 어디가 좀 부족한가, 어디를 더 키워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기반 역량인데요. 이거는 아마 직장인이라면 혹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일 텐데, 특히 세일즈 피플에게 필요한 혹은 세일즈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역량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협업, 즉 세일즈는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협업 혹은 내부 솔루션 팀이나 내부 상품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이 협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요. 고객과 혹은 저희의 협력업체와 전략적인 파트너십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리더십 분들이라면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협업 역량의 하위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찰력 부분은 앞에 저희 김용기 대표님의 강의에서도 한번 강조된 바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고객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깨져버렸어요. 저희가 영업 상담을 가게 되면 고객분들은 이미 다 조사해놨고 우리 외에도 다른 영업팀을 만나면서 저희보다 더 우리 산업에 대해서 내밀하게 알고 계신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려면 비즈니스와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결국은 매출액 혹은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재무적인 지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진짜 고객에게 인사이트를 주면서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실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도 잠깐 솔루션에 대해서 복합 솔루션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팔아야 하는 혹은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설명할 때 설명에 대한 수준이나 혹은 설득에 대한 수준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컨설팅형 영업, 고객에게 상품을 그냥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세일즈 역할에도 접점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멋진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일즈라고 하는 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각 부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접목시켜 나가는 역량, 그리고 효율성이 일을 빨리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보다는요, 맨 마지막에는 윤리 준수. 혹시 세일즈 피플들이 윤리 규정을 준수하거나 내부적인 지침을 무시하고 판매를 했을 때
뭐 매출액에만 꽂혀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그게 전체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윤리규정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들도 세일즈 피플의 역량 혹은 세일즈를 위한 전체적인 역량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본인에게 혹은 우리 부서에게 접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틀에서 세일즈의 역량 그리고 체계적인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저희 세일즈 칼리지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 전문가 혹은 세일즈 영업 만렙으로 성장하시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걸 부분적으로 관리하시거나 혹은 학습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일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저희 휴넷 세일즈 칼리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단독 연수원, 별도의 연수원을 마련해 놓고 있고, 저 지금 자료 하단에 세일즈 칼리지 링크로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하시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교육 과정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 관련한 교육 찾느라고 많이 헤매지 마시고 저희 세일즈 칼리지 연수원에서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유튜브 같은 좀 세일즈와 관련된 컨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수준이나 특성, 그리고 뭐 역량 수준 같은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춤화해서 제공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의 사전 진단으로 본인이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한지 혹은 본인의 역량 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을 들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서비스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혼자서 학습하고 알아서 학습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이런 학습 과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 과 같은 에듀테크 기술을 넣고 저희가 학습을 하실 때마다 보상 체계라든지 혹은 궁금하신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채팅 서비스와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간이 없다. 교육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 상황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학습하시고 학습 효과를 높이실 수 있도록 모바일 학습창 준비해 놓고 있고요. 고객 대기 시간이나 이동하시는 시간에 짬짬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7분 내지 10분 정도의 마이크로 러닝 형태의 교육 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비는 시간 아깝다. 혹은 내가 조금 더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더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휴넷 세일즈 칼리지 연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휴넷 세일즈 칼리지 연수원에서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저희 휴넷의 LMS 혹은 연수원을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면 거기에도 세일즈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이런 학습 경험들을 직접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창에 세일즈라고만 검색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일즈 관련 컨텐츠, 직무 교육 자료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시기 위해서 저희가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챗봇 시스템 혹은 교육 안내 시스템 그리고 채팅도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원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세일즈의 역량에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온라인 교육들,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저희가 개발해 놓은 과정들. 그리고 북러닝이라고 하는 책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과정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과정인데요. 저희가 정형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업 실무자, 관리자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과정들을 풀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세일즈를 하고 계시고 역량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들으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역량들을 얻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발굴이 잘 안 된다. 고객 상담할 때 자꾸 막힌다. 혹은 뭐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 뭐 이런 고민의 지점들이 있으실 거고요. 거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내가 더 전문성을 키워가면 좋을지 고민을 잡고 구체적으로 해보신다면 어느 과정을 들어서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과정만 좀 설명드릴게요.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점이나 기준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모호한 영역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시장 개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만 고객을 어떻게 발굴하고 제안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히 고객을 발굴하거나 시장을 발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까지 배우실 수 있는 신시장 개척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고객을 상담하는 게 어찌 보면 세일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일즈를 뭘로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 고객을 만나서 고객과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우리를 잘 인식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큰 틀로 보면 그 미팅 계속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기술들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질문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과 만났을 때 어떻게 오프닝을 하느냐 그리고 고객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고 질문을 던지고 고객이 반론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이게 대응만 하고 티키타카만 하고 계속 상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세일즈 계약을 이끌어내는 클로징으로 연결할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쓱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누군가에게 배우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한번 쪼개놓고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상담 스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리더가 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 하이 퍼포머로 인정을 받았지만 막상 리더십이 돼서 내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다 나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답답해 죽겠다 가슴을 치시는 세일즈 리더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많은 리더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세일즈에서는 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세일즈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더욱더 필요한지에 대한 저희 전문적인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과정 강사님들을 오프라인에서 섭외하려면 섭외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런 고급 과정들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해 보시고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 단과 형태의 과정들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걸 각 계층별로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이걸 러닝저니 형태로 패키지화 구성을 해놨습니다. 세일즈 기초 단계, 즉 세일즈를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들, 콜드콜링, 신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팅을 잡는 방법, 상담 프로세스, 그리고 영업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역량들, 세일즈 마스터 과정은 대리급 정도, 이제 세일즈를 한 3, 4년 정도 하시면 약간 이제 바틀렉에 걸리는 시기가 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내 나름대로 방법은 찾았는데 그 이상 성과가 안 나시는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들이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가치 제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제안하는 능력, 그리고 핵심 거래처, 매출이 잘 나오는 혹은 앞으로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처를 관리해서 매출을 더 키우는 방법, 그리고 이제 리더십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세일즈를 위한 리더십, 그리고 코칭 방법, 그리고 조직 단위의 전략을 개발하는 것까지 레벨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을 저희가 러닝 저니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고민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계층별로 이런 교육들을 도입해서 적용해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러닝인데요. 저희가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단순히 시간이 짧다 보단 이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까지 고민을 해서 만든 저희 휴넷의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들이거든요. 많이 알수록 사실 고객과의 접점, 지식적인 접점이죠. 지식적인 교류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효과를 잘 경험해 보기가 힘드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없다, 혹은 내가 뭘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것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이 있음에도 활용을 잘 못하셨는데 오늘 이후로는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세일즈 스킬에 대해서 마이크로 러닝 형태의 콘텐츠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해 놨고요. 또 중요한 거 멘탈 관리. 사실 멘탈 관리를 정형 과정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수다를 떨어도 좋고요. 좋아하시는 여행이나 캠핑을 가셔도 좋지만 당장 필요한 멘탈 관리들이 있거든요. 미팅 끝나고 열받았을 때 필요한 멘탈 관리도 있고요. 오늘 미팅 다섯 군데 돌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멘탈 관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한층 저희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겠고, 아까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거 일일이 막 찾아보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전문가들께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변화 동향, 트렌드 같은 것들을 계속 받아서 컨텐츠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혹은 모바일에서 학습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을 계속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에 대해서도 세일즈 스킬, 멘탈 관리, 트렌드, 인사이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과정에서 북러닝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해놓고 있는데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과정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경영이라든지 입문과 같은 부분들 북러닝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해주고 계신데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어찌 보면 핑계죠. 시간이 없어서 책 볼 시간이 어딨냐, 고객 만나기도 힘든데 라고 하시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세일즈에 대한 폭넓은 경험, 인식, 그리고 여기 책에 다양한 사례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강의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또 책에서 학습하고 그걸 접목해 보시면서 세일즈 역량을 높이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되실 겁니다. 이 또한 세일즈에 전문화된 도서뿐만 아니라 마케팅, 리더십, 그리고 동기부여, 커뮤니케이션 역량까지 세일즈와 관련된 다양한 역량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북러닝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휴넷의 기업교육 혹은 휴넷 세일즈 칼리지에서 다양한 북러닝 과정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과정들, 정형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러닝, 북러닝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하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활용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이 교육, 학습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세일즈 워크플로우, 세일즈라고 하는 것이 아까 상담만 계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발굴하는 것부터 혹은 그 전 단계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기회를 찾고 사전 영업을 하고 제안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협상을 하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이걸 실제로 수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 기회들로 연결하는 모든 과정들이 세일즈 워크플로우 혹은 세일즈 프로세스로 먼저 정리가 되어 있으시다면
각 단계별로 필요한 하위 역량이나 스킬들을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저희가 교육 콘텐츠가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많이 있다라고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의 세일즈 방법, 워크플로우가 정리가 되어 있고,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확인이 됐을 때, 이 역량 키워드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될지, 어떻게 학습하면 될지까지 워크플로우 러닝 기반으로 설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교담자분들, 요거 잘 들어주세요.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 그냥 다양하면 좋다라기보단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세일즈 부서 혹은 세일즈 피플 분들한테 제공해 주셨을 때 교육의 효과, 학습의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학습을 한 이후가 아니라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셨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세일즈 뭐 컨텐츠 버킷 혹은 컨텐츠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산업에 대한 혹은 우리 구매자에 대한 혹은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도구에 대한 혹은 아까 세일즈 할때 질문법이라든지 PT 할때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같은 세일즈 방법론 같은 것들로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휴넷이 제공해 드리는 것들을 요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다면 훨씬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는 세일즈 온보딩, 아까 퇴사율을 낮추는 방법, 혹은 일정 정도 레벨에 올랐을 때 리스킬 또는 업스킬로 연계해서 학습 체계를 고도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온보딩 과정을 설계하실 때 30일, 60일, 90일 패키지 형태로 많이들 만드시게 될 텐데요. 해당 과정에 대한 주제, 혹은 그 주제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는 그때그때마다 다시 찾으시거나 그때그때마다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상당한 비효율이거든요. 저희가 고품질의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비효율을 줄이는 것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비효율성을 줄이고 공통된 관점으로 세일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세일즈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혹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으로 이렇게 묶어 보시고 이걸 단계별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온보딩 프로세스 혹은 리스킬 업스킬 개념으로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좀 실전 특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과 연계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오프라인에 특화된 실습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지금 하는 것처럼 온라인 라이브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교육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비대면 교육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학습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수용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세일즈 피플들 어디서 모으고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온라인 라이브 교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세일즈는 실전이기 때문에 실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습을 뭐 무조건 모여서 하는 방법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들으시고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플립 러닝 형태의 교육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정들을 다 플립 러닝 형태로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게 비대면 영업이잖아요. 비대면 영업을 하다 보면 세일즈 머터리얼, 즉 세일즈 자료 혹은 글쓰기 역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극복해 나가고도 계십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직접 만나서 세일즈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 뭐 매러비언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시각적인 이런 바디랭귀지라든지 혹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캐치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글을 통해서 혹은 세일즈 자료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요즘 더 크게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안서
혹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만드느냐 역량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저희 휴넷에서는 수주율 86%로 검증된 국내 전 세계 최고의 쉬플리 컨텐츠를 독점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과정이 쉬플리에 이기는 제안 전략 과정인데요. 제안에 대한 큰 틀의 이해부터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전략을 실제로 만들고 그걸 제안서로 작성하는 방법까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실습 위주의 교육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대해서 고민이거나 혹은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고민이시라면 쉬플리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영업의 위기라는 말 하기가 사실 싫은데 예, 워낙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코로나 상황 혹은 비대면 상황에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서치 결과로도 저기 영업 부분이 가장 어려워진 직무 영역, 그리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큰 영역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리스킬, 업스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맞춘 저희가 교육들을 다 온라인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공개 교육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시의적절한 주제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넷 세일즈 칼리지 공개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올 8월에 시니어 대상의 디지털 스킬, 그리고 세일즈 스킬, 글쓰기 스킬 주제로 5가지 과정을 잘 운영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디지털 스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역량을 알게 됐고 실제로 접목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1월에 주니어 대상에 이제 세일즈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스킬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는 리더십 분들께서 필요하신 역량에 대해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교육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셔도 좋고요. 기업 단위에서 혹은 개인 단위에서 저희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해당 부분들을 공개 교육 형태로 혹은 기업 맞춤화 형태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공개 교육이라고 하면 흔히 알고 계시는 하루짜리 그냥 만나서 교육 듣는다가 아니라 러닝저니 형태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 주제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로 실습이 좀 많이 가미된 형태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교육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해당 주제에 대한 사전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게 꼭 교육장에서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내가 이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은 그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의 폭을 좀 넓혀드리는 사전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것만 보시고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적용해 보시고 와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들은 내용들, 학습한 내용들을 실무에 적용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내가 아쉬운 부분들은 어떻게 더 발전시키면 좋을지를 그룹 토의 형태의 포스트 세션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들은 걸 잊지 않고 적용해보고 적용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게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지니까 이런 형태의 러닝저니 형태의 과정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기업 내에서 적용하실 때에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저희 휴넷 세일즈 칼리지 공개 교육은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러닝저니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러닝 저니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지 사례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역량들을 다 그룹핑해보고 도출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러닝 저니 형태로 구성하고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초 역량에 대해서 이제 기반을 다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요. 프리 세션에서 진단을 하고 실제로 메인 세션에서는 산업 전문가 특강이라던가 혹은 상품 교육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메인 세션을 하나 더 가지는데 이때는 온라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필요한 역량 한 가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마음 관리나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세일즈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들을 다루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룹 코칭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 비전까지 만들어가는 형태의 러닝 저니가 좀 기본적인 세일즈의 기초 역량을 다지는 러닝 저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실무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저 아래쪽에 인포멀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앞에보다 좀 비중이 커졌죠. 예. 상품 설명 경진대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경진대회 형태로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건 경진대회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성장을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건지 실무자분들이 되게 반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경진대회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상품 설명을 어떻게 더 잘하면 되는지 앞에 교육을 해주시고, 경진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걸 피드백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까지 코칭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사례 발표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례 발표하라 라고 하면 내가 그때 이걸 어떻게 했지 정도의 생각만 하다가 장표 만들고 끝나버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래처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진짜 잘했다, 혹시 계약에 실패했더라도 이 부분은 더 잘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끌어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다음 단계의 교육이나 학습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까지 연결하는 형태의 러닝 저니가 이렇게 좀 실무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과정 구성이고요. 예, 계속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진대회 사례 발표 많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요. 성과 관리, 내가 관리를 한 결과물에 대해서, 혹은 내가 코칭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이건 그룹 토의와 함께 코치분들이 붙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실무적인 조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주시는 형태의 러닝 저니로 저희가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교육부터 코칭까지 전문가분을 계속 모시면 비용 구조가 너무 커지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학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토의나 코칭 부분만 전문가분들을 활용해 보신다면 조금 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면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 직무별로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거기에 특히 오늘은 세일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는 그냥 매출액만 올라간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무 전문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한 번에 만들어지기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긴 롱텀 관점에서의 육성 체계를 수립하고 인증 제도랑 연계해 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은 저희가 같이 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짜리 계획은 최소한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초반에 역량을 엄청 잘게 쪼개놓은 이유가 그냥 뭉뚱그려서 고객 말고 잘해야 된다, 상담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면서 어떤 역량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교담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경력 관리를 잘 하는 것 플러스 최근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배지 같은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역량을 그냥 이제 만들어 놓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배지 형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조금 더 고도화 시켜 나가시면 세일즈 피플들이 알아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수준까지 다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휴넷 세일즈 칼리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세일즈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이걸 키워나가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형입니다. 완성은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고 고객이 바뀌고 세일즈에 대한 방법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혹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모르겠다, 죽겠다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세일즈는 바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요. 바뀌어야만 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라이브 커머스, 이커머스와 같은 부분들, 뭐 AI 혹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부분들, 혹은 최근에는 세일즈와 마케팅 부서가 더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넘어서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형태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저희 휴넷 세일즈 칼리지는 세일즈 성장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역량들을 진단하고 컨설팅 해드리는 것, 그리고 CRM과 같은 도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폭넓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세일즈 성공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자 하고요. 이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 응원, 그리고 고민을 나누는 활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Q&A를 많이 올려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세일즈 성장을 위해서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쉬는 시간 갖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Q&A 시간 잘 보내셨나요? 마지막 Q&A 세션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것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장 좀 많이 혹은 비슷하게 나왔던 질문 몇 가지만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즈 교육에 대한 이제 대상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영업 부서에 대해서도 세일즈 교육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마케팅과 고객 상담 부서, 뭐 흔히 CS 부서에서도 영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혹은 뭐 매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세일즈 교육은 영업 부서에서는 당연히 직무 교육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영업과 관련 있는 혹은 매출과 관련 있는 부서들도 기본적인 소양 교육 형태로 받으시는 거가 이제는 당연시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는 세일즈를 필드 세일즈로 받아들이기보단 세일즈 퍼널, 어떻게 고객이 발굴되고 우리 마케팅에서 한 활동들이 세일즈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이 세일즈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마케팅과 세일즈를 단절되지 않게 하면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도 매출이잖아요. 이거를 이뤄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폭넓고 실질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마케팅에선 세일즈 모르고 세일즈에선 마케팅 모르는 거라서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세일즈를 학습해 주시고, 세일즈 부서에서는 마케팅을 학습해 주시면 서로 같은 방향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S 부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의 관리는 보통 CS 부서에서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그냥 대응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좀 생각에 빠져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도 매출 부서다라고 하는 컨셉들이 CS 부서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 할당량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특히 리셀링뿐만 아니라 업셀링, 크로스셀링과 같은 셀링 기법들까지도 알고 대응하셨을 때 이런 성과들이 더잘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CS 부서 대상의 세일즈 교육도 많이 요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꼭뭐 마케팅, 세일즈, CS뿐만 아니라 요즘엔 회사에서 사업 개발 혹은 제휴 개발이라고 하는 역량 혹은 부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세일즈라고 하는 직군이나 직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경우들도 이런 사업 개발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서 이름을 좀 다르게 표현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업 개발 활동도 세일즈와 동일합니다.
원리도 동일하죠. 신시장이나 신고객을 발굴하고 그 고객에게 우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매출을 얻는 것은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개발 부서에서도 세일즈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은 동일하게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기술 부서,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도 세일즈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사업을 수주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뭐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시거나 뭐 수행 PM이라고 불리시는 분들한테도 세일즈 교육을 하는 이유가 고객에게 적당한 질문을 던져서 고객의 니즈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행 단계에서 내가 제공해 주어야 할 것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과업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일즈의 스킬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일을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혹은 이 결과가 다음 세일즈 혹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를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PM 분들이나 수행단에 계신 분들한테도 세일즈 교육을 많이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다음 사업을 따오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일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사적인 세일즈 역량이 같이 향상되는 효과를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꼭 세일즈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CS 혹은 엔지니어링이나 실행 부서까지도 세일즈 교육을 폭넓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 고민이 더 생기실 거예요. 우리 회사는 좀 특성이 달라서 앞에 설명해 줬던 이런 뭐 정형화된 온라인 콘텐츠가 좀안 맞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과정들을 기업 특화 맞춤형으로 다 강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과정들을 설계하고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유튜브에도 세일즈 관련한 컨텐츠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죠. 저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컨텐츠를 진짜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유튜브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학습의 공간이라기보단 학습도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가 요거 들었으면 다음 과정 듣고 싶은데 요거 듣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제 다른 추천 영상들 막 떠버리면 내가 학습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거 당연히 좋고요. 많이 보실수록 좋은데요. 이제 저희 휴넷에서 제공하는 뭐 LMS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혹은 휴넷 세일즈 칼리지 온라인 연수원에서 좀더 끊김없이 좀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체계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정형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는 이유가 학습하고 성장할 때마다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 컨텐츠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이걸 내가 업무를 위해서 스킬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혹은 필수적으로 이 체계를 잡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상담을 내가 진짜 오래 해왔지만, 고객 상담 맨날 하고 있지만, 이걸 그냥 계속 하고 있고,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는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랑, 이걸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또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쏟아지는 컨텐츠들, 뭐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는 진짜 물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진짜 많죠. 근데 내가 이걸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 이 물이 과연 나한테 어떤 효과를 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정형 과정들 혹은 뭐 시간을 내서 좀 체계적으로 학습하시는 과정들은 내가 이걸 담아낼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그릇을 만드는 활동과 다양한 컨텐츠들, 뭐 휴넷 마이크로러닝 과정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걸 실제로 담아내고 활용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정형 과정이나 교육 과정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아, 네.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과정들을, 주제는 동일하게, 그리고 고객 상황에 맞춰서 주제를 좀더 맞춤화하거나, 혹은 실습 과정들을 맞춤화하는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아까 플립러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과정들은 학습하시고, 오프라인 세션, 실습 세션에서 회사에 맞춤화된 실습 형태로 실습과 코칭이 결합된 교육 방식들도 다양하게 적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은 저희랑 같이 상담해 주시면서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교육과 이제 리더십 교육이 따로 좀 필요하다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무 역량 부분들은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좀 드렸는데, 관리자 역량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상 이제 중요한 과정들만 몇 가지 소개를 드렸어요. 리더십 역량, 그러니까 세일즈에 특화된 리더십 역량과 함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까 코칭 스킬이라든지 혹은 세일즈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리와 영업 전체적인 전략 수립, 그리고 아까 그 저희 역량 모델 설명드리면서 인재 채용이라든지 육성 혹은 뭐 보상 설계와 같은 기업의 전체적인 역량을 만들어가는 건 사실 교육의 영역은 아니고 코칭 내지 컨설팅의 영역인데요. 저희 이제 휴넷에서 탤런트 뱅크라고 하는 전문가 소싱 매칭 플랫폼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세일즈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신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소싱해서 뭐 컨설팅 형태나 코칭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들을 다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과정 맞춤화, 그리고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세일즈에 대한 채용, 육성, 개선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해결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질문 남겨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답변도 드리고 저희가 좀 과정을 개선하는 데에 많이 반영을 할 거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희 휴넷 세일즈 칼리지 전용 연수원의 컨텐츠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지금은 뭐 처음부터 많은 과정들을 만들어 놓지는 못했고 꼭 필요한 과정들을 한 400여 개 정도 올려놨고요. 거기 외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일즈랑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컨텐츠들은 저희가 만들면서 계속 업데이트할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보실 수 있는 혹은 주 단위로 보실 수 있는 세일즈에 대한 전문 아티클들,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칼럼들도 저희 세일즈 칼리지 온라인 연수원에 반영을 해 놓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하셔서 세일즈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 저희 휴넷 세일즈 칼리지가 함께하고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휴넷 그리고 월간 휴넷, 휴넷 세일즈 칼리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